아까 제가 그 양산의 집회 극우 극예 이 유튜버들이 가서 그렇게 방해를 할 때 그 상황을 보고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제 해석이 참 다른 게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 당시에 저렇게 봐라 사람 좋은 마음이 넓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시위를 하니까 못 견뎌서 저거 좀 막아달라고 얘기했고 경찰이 동원돼서 그걸 이제 강경 진압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중에 거구 유튜버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백신 맞아가지고 가족들이 사망했던 유가족들이 거기서 집회하는데 경찰이 강경 진압해서 그 사람들이 다쳐가지고 실려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우리 얘기 듣는 게 좀 불편하지만 우리는 가족이 죽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왜 시위를 했냐면 당시에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방침만 믿고 갔는데 그게 가짜였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요구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처음 듣는 소리구나. 저 언론 뒤집으면 나옵니다. 아니, 코로나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가족들이 몇몇 분이 지금 가서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도 가짜라고요? 있죠. 그런 아니 얘기 코로나 그 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그렇게 믿고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마저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흥분한 상태고 이러니까 그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고 경찰이 강경 진압해서 119 차에 실려가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여론조사한 게 있거든요. 아, 과연 그럼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 이런 그 법을 넘는 시위, 주거 지역에 있는 시위는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그냥 둬야 되느냐. 근데 여론조사 1등은 뭐가 나왔냐면 시위 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실제로 그 동네 주민들과 문재인 대통령도 한 개인으로서 피해를 보니 이거를 집회를 하는 그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스피커를 크게 틀든지 뭐 야간에는 시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마련해라. 이게 여론조사 숫자가 가장 많았어요. 45%로. 어디 여론조사가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때 그 제 말은 뭐냐면 저 집회를 막지 않았잖아요. 내가 마치면 뭐냐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민노총이든 거리에 집회를 하면 그걸 좋게 바라보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불편해도 장애인 시위할 때나 노조 시위할 때나 그래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체제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그 권한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바라보면서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가야 될 지하철이 멈추고 그다음에 내가 거리를 갔는데 사람들이 길을 막고 돌아가야 되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니까 같이 어울려 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룰을 정해서 이걸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면서도 사생활도 침해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근본 취지는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법률로서 집시법이라는 법률로서 여기에 대해서 제한 규정을 여러 개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소 부분도 있고 뭐 외국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 뭐 규정 이런 데는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 돼 있어요 지금. 예, 다 돼 있죠. 다 돼 있죠. 돼 있는데 한 가지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여기도 나온 게 한정위원 결정 나면서 당시에 야간에 시위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때 두 번이나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야간의 집회를 금지하는 거는 위헌이다. 얘기했잖아요. 예, 위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얘기한 게 뭐였냐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그러니까 자정 이후에 아침 6시까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합헌이다, 위헌이다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는 법률 만드는 당신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건 집시법으로 하위 법률인 법으로 이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공동체가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타협을 해라 했는데 이걸 국회에서 13년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첫 번째는 국회가 책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다수당이었던 그 보수 정당이 책임이 있고 2016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은 진보 정당의 책임이 더 크다. 왜냐하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정확하게 마련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도 있잖아요. 보편적인 헌법적 권리 이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이 생계가 위협받고 그다음에 사생활이 침해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담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담아내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담아내려고 하는 거다. 지금 지적해 주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담아내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들이 이걸 반대하는 쪽이 많으니까. 아, 그럼 이걸 담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 지적한 한 가지는 불비한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도 얘기했던 게 현재에서 2014년 이후로 그 해가 진 이후에 그러니까 자정부터죠. 0시부터 네. 그다음 아침 뭐 출근 전까지 그때 그 시간에 그 시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하란 식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법안 발의하신 뭐 전용기 의원도 있어요. 영체에서 네. 뭐 오전 7시까지는 집회를 하지 말자. 뭐 주변에 뭐 어떤 불편을 초래하니까 집회의 종류를 제한할 그렇죠. 수 있겠지. 그렇죠. 일정 부분 집회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 그럼요. 불비한 상황에 대한 개정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필요할 때 자신의 뜻에 맞는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 그러지 않고 뭐 민노총 뭐 이런 쪽에 예를 아니, 들고 노조들을 얘기를 들면서 불편한 우리... 곳에서는 계속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쪽 입장인 거고요.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는 동의할 겁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도 인정하고 예.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위헌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조 최고위원도 알고 계시고 윤석열 그럼요.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예요. 9년 동안에 공부해서 90%씩. 그 헌법적 그, 가치를 그, 훼손하면 위헌이죠. 아니 예. 글쎄요. 그건 몰랐으면 90%못붙었겠지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에서 이런 조항이 나왔으면 예.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한 법률 이 기초에 헌재에서 나오는 해석에 기초한 하위 법률로서 하질 않고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그 훌륭한 사람들 많다면서 거기 국민의힘 얘기해서 야 국회에서 이걸 빨리 하세요 하고 당정위원회나 뭐 수석시켜서 하면 되지 왜 자기가 나서서 말이야 어 이거 안 된다 그러고 또 두 번째 또 뭐냐 하면 불법 집회를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집회를 못하게 하겠대. 이것도 누가 결정하는 거야? 그 누가? 윤석열 결정을 한동훈이 결정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헌법이야? 아니잖아.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게 결국은 이거는요. 이거 조 최고께서 부정하면 안 돼.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기본권, 헌법의 부분에서 집회와 자유의 시위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라고 이게 이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되겠지. 안 되겠지만 이게 그럼 민주노총이나 촛불 집회 나가신 분들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다가온다고 이게. 그걸 노리고 있는 거지. 정쟁화시키고 또. 그렇죠. 아, 제 해석은 그래요. 또 틀렸어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시는 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를 내가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알았어요. 아니고 다만 이걸 가지고 아까도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뭐 네. 공안정국도 튀어나오고 지금 뭐 탄핵 뭐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다. 폭력을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뭐 다는 이해를 못해도 는 이해를 하는 거고 다만 우리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데 대한 공포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기본권을 제한하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 뭐 독재를 한다 그러고 지금 뭐 얘기를 하지만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탄핵 때 탄핵 집회 때 군부가 동원되는 거 아니냐 또 군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구태타에 대한 위협을 당시에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건도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그게 지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어느 집단이든 뭐 또라이란 표현은 사실은 막말이 아니라고 재판도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독재자라고 하면 이제 모욕자가 되는데 그 또라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또라이들 몇 명 모여가지고 했던 부분이 제가 군 출신으로서 육사 출신으로서 당시에 동기들하고 뭐 전방에 연대장 대대장 사단장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군을 동원해서 민간 시위를 진압한다? 이거는 이제 씨알도 안 먹힐 소리. 도리어 정권이 무너질 소리를 지들끼리 앉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거는 이제 202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아, 저기서 또 이제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듯이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물대포로 쏜다, 뭐 강경 진압 곤봉으로 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훈련을 왜 했어? 경찰은 원래 6년 만에 갑자기. 자, 6년 만에 하는 건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는 되게 이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정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경찰들 사실 그런데 우리 보수 쪽에 바라보면
안보 라인, 저기 대북 첩보 라인이라든가 네. 뭐 정보 라인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너무 북한에 유화적이어서 그 체계를 다 무너뜨렸다고 불평을 터뜨리는 공무원들이 좀 많죠. 만나봤어요. 마찬가지로 경찰은 원래 앉아가지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훈련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 6년 만에 아니 우리 아, 6년 만에 이 정부에 들어왔으니까. 네, 최고위원님은 야, 우리 쪽에서 완전히 피의식이 있어서 계속해서 더 사안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노조 탄압한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난번에 건폭이라고 해서 건설 노동자 노조를 가지고 탄압을 하면서 저희들은 지금 언론에서 대서 특필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요. 네. 그 한 분 분신자살할 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 주변의 건설 노동자들 관련해서 문제 있는 곳에 압수수색을 거의 천여 건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쥐잡듯이 쥐잡고 일반 그냥 국민인데도 계속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현 정권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 부분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이 집회 제안을 두는 걸 가지고 너무 그냥 심각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전 단계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온 이후에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 억압에 대한 부분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주제. 네.